수학 아니야? 너 처음 가봐? 혹시? 어디고? 오랜만이지. 누가 아마추어 같이 체육 강사니? 갈매기가 여기 있네. 온다 온다 아빠! 진짜 가져왔어? 귀향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못 걸어? 아니 아니,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아니. 너무 옛날에 왔어. 사랑 아닙니까? 아이씨. 내려가? 따뜻해. 오, 나 지금 거기 핫해. 이거네. 너 안에 세륨이야? 세륨? 주황색. 주황색. 오. 더워? Holy shit! 너무 시원해. 반박이 몇 개? 그럼 이거 한번 좀 써달라던가. 2월 7일인데 여기 우도는 13도입니다. 영상. 그래서 너무 더워서. 우와. 신나겠네요. 세륨 넣고. 이제 세륨. 네, 세륨. 이거 아무것도 넣어. 아니 이게 뭐야? 좀 더 이거 제 세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뚫려진 거 모두 알고 계셨나요? 저만 몰랐나요? 이렇게 시원한 거. 와. 네, 저희가 이제 걷기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아까 그렇게 입었으면 더 애들이 지금 땀이 터졌어요. 걷기 Get the park open. 벤틀 있던 것도 모르고 있었어. Get the park open. 하지만 이거 보기 못하지. 아, 무슨 짐을. 저 뭐예요? 아니 뭐 덥다고요! 저 왜 갑자기 나는 가벼워지는 거 말려고 무슨 무서운데 왜 무거워졌죠? 뭐가 조잡해요! 지금 이거 뭔데요? 아 내가 위에 이게 범벌레 보트 타러 갑니다. 무서워. 이런 거 처음 타봤어. 위에 Let's go. 위에 인사해. 네. 아
서 있는 소가 아닌 앞다리 들고 왼쪽으로 비수님이 무리에 놓여 있는 아 저기 어디가 아, 앞이야? 저게 다리 소 다리 벌써 앞에 어 이게 이렇게 소 다리 아니 아니야 오른쪽이야 소 다리 오른쪽 왼쪽 부분이 소의 머리 저 저기 머리 기업자로 누워져 있는 거 앞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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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소 아, 이게 전체 소 어 저기 엉덩이 자 여기 마지막 왼쪽 소나무 소 마지막 소의 꼬리가 아 소가 아닌 앞다리 들고 왼쪽으로 아 대박 네 예, 하셨어 네 지금 저기 화가 나네 소리 한번 들어봐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트 어땠나요? 보트 개꿀잼 제가 탔던 보트가 아닌가 봐요 약간 기빨립니다 자기 아까 클럽 온 줄 알았대. 오! 방방이 됐어. 오, 태양 따라온 거 보고. 아, 설자. 온 거야. 아, 괜히, 괜히. 언니가. 얘는 분장까지 했잖아. 아, 저기 사람들. 사과만 샀다? 아, 사과도 이따 먹으면 되지. 어. 성게김밥을 어떻게 먹어? 되게 특이하지? 성게김밥. 어, 사보자. 화장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누나 배낭 무거우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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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이킹에서 뻗는 사람이 있다? 네? 네? 누가요? 가방 줘요 얘들아 비앙두야 뛰어왔어 오늘 아파? 아니요 뭘 계속 아파 아니,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가 근도가 다쳐가지고 어디요? 침대가 아파 얘들아, 어? 이 벙커 하나씩 구축해서 하자. 어? 벙커 하나씩 잡고. 아, 하나씩 잡고? 어. 벙커는 필요 없잖아, 갈 때는. 근데 바람이 확실히 많이 막아지긴 해. 아, 그래요? 어. 그럼 밥 먹을 벙커도 잡아야 돼. 응. 그래, 난 그래서 이걸 밥 먹는 거지. 오늘 안주. 여튼, 저희 비양도. 도착. 도착. 했습니다. 예. 예. 정말 힘든 여정이었는데 우리 몇 킬로 걸었지? 한 7킬로 7, 8킬로 걸어서 아, 비양도 되겠습니다 버스 타고 오세요 다음부터 아 근데 걸을만 했잖아 좋았어 되게 좋았어요 어. 걸으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보고 네. 도착했습니다 밥도 먹고 보트도 타고 나는 그랬습니다 일찍 오니까 좋았네요 얼마나 즐겁다 사람 진짜 없어요 오늘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비양도인데 그래서 지금 이쪽에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앞에 피칭해야 될 것 같아 안쪽으로 치려고 했는데 마땅히 자리가 애들이 너무 멀어져서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나무로 되겠나? 아니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들어가자든가 아니 친구가 저 스틱을 안 가져와가지고 오다 나무로 구했어 저 나무 막대기로 스팅 역할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춥지 않은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아 이제 좀 약간 신경질이 나긴 하네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비양도 바람이 별로 안 부는 거라 생각해서 그래도 좀 즐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음식을 먹을 것 같아요. 저기 못 다녀요? 이렇게 큰 거 없는 거지? 사람 때문에? 유메단가? 눈 쩔어? 어? 진짜? 아 이상해? 아니 멋있게 나와. 아 이게 풍경이 약간 미쳤는데? 지금 좋아? 응. 문어는요? 오빠 저 뒤에도 대박이야. 아니 바람이 너무... 세게 세다. 근데 이게 가려주니까 좀 좋긴 해.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빠를 막아. 조금 여기 나오잖아 드라마 바람이. 밥이 안 오는데? 하고 있어? 밥이 안 켜는데 아직. 자? 틀어주지. 그럼 한번 들어봐. 아 근데 너무 고생했다. 나 힘들지? 아니? 뭐야?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나 힘들어. 오빠, 오빠. 어? 오빠 체력 20%라고? 알잖아. 13,000원. 너무 자. 한 번만. 김밥 이거 13,000원. 너무 미끄럽지. 13,000원짜리 계산. 성게알. 야 그거 진짜 미끄러워. 한번 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 하나. 렛츠고. 오. 근데 그냥 김밥 먹고 성게 따로 먹는 느낌이야. 맞아. 딱 왼쪽 먹고 맛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좀 막걸리 좀 다 먹었는데 혹시 막걸리 드실 것 같은데. 와, 감사합니다. 문어 좀. 아, 저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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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주점집 또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역시. 와. 에이, 오늘 딱이다. 왜 이렇게 완벽해? 뭐 가게 딱 나와? 딱이야 오늘. 미치겠네 진짜. 반찬도 있고 진짜. 아니, 야, 와사비 없니? 없어. 고기 안 먹는데? 패킹에 무슨 와사비? 먹지 마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저희 오지단이에요. 제가 어제 프로포즈 했어. 아 이거 가만히 있어. 왜? 너무 기울으면 케이크 떨어지잖아. 그래. 와 방금 속 트름 오지게 했다. 아니 나 말고. 뭐라고? 나 말고. 해산물 너무 많이 먹었어. 와 속 트름 진짜 머릿속 울렸어 방금. 같이 먹고 온대. 나의 순간을 5년 동안 가사야. 야 하지 마. 냄새 맡았어. 얘들아. 여러분 이 김 보이세요? 저 엄청 왔어요. 하남자 특! 하남자 특! 안 춥다면서 혼자 제일 두껍게 입은 하남자 특! 혼자 바람 다 맞는다고 함. 마사이 보세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하남자 특! 이렇게 바람이 우절절 설명함. 자기 남자 특! 비즈업 싸는 거야 지금. 하남자 특! 반팔에 그냥 바람막이 하나 입은. 에? 아, 지금 패딩도 입었는데. 이거 다 안 해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있잖아. 이거 부른다고? 화산고 화산고. 아니 맛있었어. 뭐 먹었었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김광수 모기춤. 아 그거는 아닌데. 이거 쭈빠 아는데 뭐지? 쭈빠 쭈빠 아니야? 얘 몰라 지금. 아 개콩 웃쳤어요. 쭈빠 쭈빠 화상고. 그래 웃쳤어 화상고. 언니 애매. 쭈빠이야? 발음이 쭈빠 쭈빠 이거야. 쭈빠 저파 아니야, 이거? 안녕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나요. 과연 곤사모기원 될 것인가 또. 할게. 너무 세였어요. 그래서 애들 다 자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우도가 바람이 진짜 세요.
춥지 않은데 우도는 항상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서 추운 거예요. 바람이 세서 진짜 바람만 안 세면 할만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디리고 이 텐트가 촬영하기 여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비앙도에서 또 오랜만에 비앙도로 왔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퀼트 침낭이랑 에어매트 세륨 온무복 조합으로 자면 될 것 같아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고 8시에요 나가볼까. 어디든 다 멋지지만 이번에 전세캠이에요. 완전. 야, 일어났어? 어? 차온 구사모. 구사모지요. 잘만 했어? 완전이야. 따뜻했어? 응. 근데 풀도 되게 예쁘다. 풀도 뭐야? 이거 센치 디자인 거예요. 오, 라크우드. 네. 너무 따뜻해요. 부들부들하고. 아, 진짜 근데 안 추워. 하나도. 진짜로? 주먹만 있어서 추운 줄 알았는데. 뉴진스 하이퍼 이거 몰라요? 이거 뭐야? 모르지, 오빠. 아. 딱 봐도 모른다고 지금. 그냥 뭐 물어보면 뉴진스 하이퍼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에 그거잖아요. 그게 뭔데? MZ 세대 뭐야? MZ 세트. 아, 진짜 우리 다섯 명 추우면 여기서 먹어도 되겠다. 그니까. 이게, 아, 이게 3피야? 돼. 어. 와, 진짜 넓구나. 이거 몇 키로라고? 이게 4키로. 3.98인가? 에어베스 다음에 안 찾아. 길이도 안 맞아가지고. 방목으로 이렇게. 아, 진짜 야생이다. 저쪽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도 있고, 공중 화장실도 있는데, 공중 화장실 엄청 나름 청결한 편이에요. 제주도 자체가 이렇게 좀.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좀 청결합니다. 뭐 사람들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문화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요. 아. 루티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네요. 끝!